제가 며칠 전에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예전에 살던 집 계약직이랑 뭐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조금 일찍 신혼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이제 대충 마무리가 돼서 오늘은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이고 저희가 가전은 전부 다 삼성 비스포크로 맞춰가지고 냉장고는 키친핏, 코타 화이트, 약간 회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화이트입니다. 아직 냉장고는 비었고요. 여기는 냉동실, 얼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4도어로 했고 위에는 수납장. 아 그리고 저희가 조명을 전부 다 매립등으로 했습니다. 집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려고 상부장 높이를 좀 높였는데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제일 윗단까지는 손이 잘 안 닿아요. 여기 상부장 위에는 식량 창고예요. 제일 위에는 과자랑 라면, 옆에는 티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 라면, 영양제들. 칸토리만 이거 다 그때 팬분들한테 받은 건데 아직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설거지 하는 데인데 요거 귀엽죠, 곰돌이. 얘는 주방 세제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싱크대 물막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설거지를 하면 물이 안 튀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 물 있는 거 이렇게 슉슉 하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상부장은 전부 다 달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네 칸만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선반을 달았어요. 그냥 시계랑 뭐 달력, 세리아에 소산, 약간 일본의 다이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블루투스 스피커랑 와인이랑 뭐 펜 같은 거 꽂아놨고 이거는 제 YBM 첫 번째 제 첫 제자한테 받은 캔들인데 아직 쓸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를 열면 인덕션이 아니라 이 뭐야? 얘는 이렇게 삼성 큐커가 들어있어요. 제가 뭐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전자레인지 대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오븐도 되고. 네. 위에는 3구짜리 인덕션이 있어요. 냉장고 바로 옆은 다용도실인데 워시타워랑 빨래박은 이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가정용 건조기는 처음 써보는데 진짜 너무 편해요. 샀으면 어쩔 뻔했어. 바로 옆에는 현관문이 있어요. 문은 포인트가 되도록 우드필름으로 시공했고 중문은 사면동도 화이트로 달았습니다. 신발장은 하부를 띄워서 센서등을 달고 신발을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심플하게 가구는 4인용 소파랑 테이블만 뒀어요. 이 테이블에서 혼자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밤에는 남편 퇴근하고 오면 저녁도 먹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의자는 라탄인데 여기 방석은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케아에서 뭘 사러 갔는데 마땅히 살 게 없어가지고 2시간 둘러보다가 방석 두 개만 사왔습니다. 저희는 TV를 안 봐요, 둘 다. TV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TV 대신에 이렇게 액자를 걸었고요, 가로로 긴 거. 그리고 옆에는 에어컨. 요 나무는 남자친구가 고르고 저희 엄마가 사준 엔카이셔스 나무입니다. 좋아해요. 저는 선인장을 길렀는데 빛이 안 드는 데에서 이제 겨울을 나다 보니까 스물스물 죽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도박을 하느니 조화를 기르자. 기르는 게 아니구나. 조화를 하자 해가지고
약간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거실이랑 부엌이랑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일랜드 식탁을 이렇게 기역자로 달아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메립등. 중앙에도 메립등인데 저희 둘 다 밝은 걸 안 좋아해가지고 요런 거는 요거는 거의 안 켜고 살아요. 여기도 메립등. 저기는 베란다인데 그냥 거의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통 넣어두고 그런 느낌? 저기는 창고고요. 이쪽이 안방으로 이어지는 방인데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진짜 딱 침대 넣으면 끝입니다. 퀸사이즈 침대랑 그리고 왼쪽 벽에는 전부 붙박이장 시공을 했고요. 이쪽은 삼성 에어드레서 5구짜리를 넣어뒀어요. 여기 벽장은 총 3칸인데 아무래도 제가 옷이 남자친구보다 많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는 제가 쓰고 여기만 남자친구가 쓰고 있어요. 여기 협탁이랑 수면 양말이 있네요. 스탠드 같이 달려있고 휴지. 그리고 이거는 티이긴 한데 저희는 저금통으로 쓰고 있어요. 자, 옆에는 빵남이랑 쌍남이랑 잘 자고 있고요. 이 이불은 연핑크색인데 이거 딱 보면은 다들 제가 고른 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 남편이 골랐어요. 핑크색을 좋아하더라고요, 은근히. 네. 그리고 여기는 불 켤까? 원래 이쪽에는 화장대를 넣을 예정이었는데 이 스타일러가 5구짜리라서 굉장히 크다는 거를 예상을 못해서 공간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화장대는 포기하고 협탁을 뒀습니다. 이 거울이 요새 유행을 하는 건지 오늘의 집에 들어가니까 죄나 요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도 네, 유행을 따라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요거는 코튼 양의 디퓨저예요. 사실 이 방에는 뭐 밤에 잠자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가지고 이 거울을 볼 때는 뭐 머리 말릴 때 정도? 여기 제 실버 버튼이 여기 밑에는 셀리 조명이랑 양키 캔들 이렇게 있습니다. 잘 켜지는 않아요. 그냥 꾸미는 용도. 조명은 형광등을 떼고 펜던트 등을 달았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또 화장실은 너무 하얗게 하면 청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우드랑 베이지 톤으로 맞췄습니다. 샴푸, 린스나 뭐 수건거리, 수전, 타올까지 다 비슷한 톤으로 맞췄어요. 요 거울에 그 간접 조명이 있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파티션이 없다 보니까 물이 튀면 감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죽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장이 좀 길어요. 좀 길죠? 1m라고 하네요. 수건거리는 제가 따로 샀어요. 호두나무였나? 뭐 그런 거. 어머! 아, 요거. 얘는 정각마다, 매시간 정각마다 이렇게 방향제? 그거 뿌려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나가면 바로 여기 벽장이 있어요. 속옷이랑 드라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박아놨어요. 밖에 두면 좀 지저분한 것들. 자, 마지막으로 작은 방. 작은 방은 저희 집이 다 새하얀데 이쪽 방만 조금 다르게 꾸몄습니다.
저희 집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얀 느낌인데 이 방만 조금 어둡게 꾸몄어요. 책상에는 예전이랑 똑같이 아이맥, 맥북,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앱 등이라가지고 그리고 벽에는 영화 포스터랑 빈티지 엽서들을 붙여줬어요. 바로 옆에는 스탠드랑 그리고 북선반이 있는데 지금 이건 어두워서 잘 안 나오네. 이거는 딱 어제 도착한 건데 이거는 약간 벽이 좀 뭔가 험해 보여가지고 약간 그 휑한 거 좀 채우는 느낌. 얘는 포스터 살 때 같이 받은 건데 뭔가 두기가 애매해서 여기에 뒀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켓비 필문 수납장인데 위에는 6단, 밑에는 4단이에요. 작은 건 전에 쓰던 거를 가지고 왔고 밑에 큰 수납장은 색깔만 다르게 해서 새로 사서 다시 조립했어요. 전에 쓰던 거는 밝아가지고 분위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4단 서랍장은 여기는 화장품, 여기는 카메라, 여기랑 여기는 책을 보관을 해뒀습니다. 이거 조립하는데 2시간 반 걸렸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기차 사진이랑 그리고 거울, 뭐 바디 미스트라든지 향수 같은 거, 요거는 내 팬이 준 거, 그리고 요거는 남자친구랑 처음 사귄 날 향수 공방 가서 만든 향수예요. 저는 이만큼 썼는데 남편은 안 썼어요. 취향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삼성 Z 어쩌고 무선 청소기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거를 누르면 알아서 먼지가 비워지거든요. 그리고 방문에는 드림캐쳐 달려있는데 이것도 한 3년, 2년 전인가? 팬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광등을 떼고 레일 조명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별로 밝은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도 블라인드도 우드로. 전에 쓰던 거랑 똑같은 건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멀쩡한 건 버리고. 네, 이렇게 다섯 번째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하면서 다행히 남편이랑 뭔가 그 취향도 되게 비슷비슷하고 무난해 보여서 되게 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엄청 무지하게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저희는 결혼 준비하고 싸웠던 적이 한 번 있나 한 번도 없나? 되게 스무스한테 잘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몇 년 정도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6-7년은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나머지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